오늘 차량 로체입니다. 로체고요. 지금 이 차량 중통에 지금 무동력 터보 헤어리 장착하기 전에 지금 리프트 떠가지고 보고 있는 중이고요. 흡기 하나 들어갔죠? 흡기 하나, 그리고 중통하고 해서 지금 패키지 행사로 진행할 겁니다. 얼마 전에 그 i30 고객분께서 동호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쪽에 이제 그 고객분들이 지금 많이 오고 계십니다. 앞으로 몇 대 더 오신다고 하는데 패키지 행사가 끝나고 나면 라파 플러스 원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이걸로 해서 업그레이드는 차후에 진행할 거고요. 장착 후에 잠깐이라도 테스트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아반떼 HD 저희 일전에 i30 맞죠? 네. i30 차량 하시고 효과 보셔서 동호회 축구 동호회 그 분들 차 다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차가 지금 벌써 한 대, 두 대, 세 대째고 저 안에서 스타렉스 작업하는 것까지 해서 네 대째입니다. 요거 역시 네, 배우시진. 요거 역시 무동력 터보 헤어리 흡기 두 개, 배기 중통 하나, 엔드 머플러 하나, 네 개 20만 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 70kg 하나 있고요. 아까 운전해본 게 다라도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기술도표가 자 먹었다고 얘기했으면 먹은 거니까. 보세요. 저 패키지 행사하느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많이 오셔서 장착하는데 하루에 못해도 네다섯 대, 여섯 대 이상이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1차선 들어가세요. 저 위 올라가서 유턴해서 갈게요. 지금 저도 옆에 타봐도 잘 먹었어요. 가벼워요. 가볍죠? 네. 네, 엑셀레터 가볍죠? 네. 자, 가다가 저 신호 앞에서 유턴할 거니까 엑셀 한번 100% 떼보세요. 됐습니다. 자, 속도 천천히 떨어지고 탄력주행 잘 되고. 오케이. 여기서 유턴할게요. 네. 잘 먹었어요, 이 차. 한 만큼은 잘 먹었다는 얘기예요. 네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세팅 값은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무동력 터보 헤어리만 네. 플러스 접지도 안 했고 라파 플러스 원도 안 했고 라파 플러스 투도 안 했고 라파 고스트웨어까지 다 안 한 차입니다. 온리 무동력 터보 헤어리만 흡기 두 개, 중통 하나, 엔드 머플러 하나 20만 원으로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그것만 뭐 양해하시면 되고요. 하다가 재밌으면 또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대로 길대표는 요 차량은 다음에 하게 되면 플러스 접지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 플러스 접지는 저희가 택배로 보내서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다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 오시기 번거로우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네. 그것만 전 차주한테 얘기만 해 주십시오. 네. 요 차주한테. 네. 무조건 하면 좋아져요. 재밌어지고. 근데 그 전에 했던 게 뭐였더라? 흡기 하나, 배기 하나 했던 로체. 네. 그건 좀 아쉽죠. 흡기 하나, 배기 하나 하다 보니까 좀 아쉽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고객님이 가지고 온 차들은 다음에 다 업그레이드 하면 플러스 접지부터 먼저 하시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라파 플러스 원 같은 경우는 또 나중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저희는 무조건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해요. 일단은 하는 만큼 느끼시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할 땐 많은 비용 안 들어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차 이렇게 많잖아요. 할 거 많은데 안타깝게도 아직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뭐 100명이라 그러면은 거의 99.9명은 몰라요. 0.1%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8번트. 네, 8번트요. 가속이 빨리 될 거예요, 가속이. 잠깐 밟아도 벌써 90km. 소리가 진짜 좀 조용해져요. 네, 맞습니다. 디젤차는 특히나 소리가 좀 크잖아요. 달릴 때는. 그러니까 진동소음도 좋아지고. 1차선 들어갈게요.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할 거니까 아직 한참 더 내려가도 됩니다. 아까 잠깐 몰고 왔지만 차 틀려졌죠? 틀려졌어요. 네, 그러면 차주도 해보면 알아요. 근데 이제 기대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거의 일부분만 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그게 좋아진다는 걸 알지만 소비자가 좋아졌다 그러면 엄청 기대를 하게 되면 실망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퍼센트 값이 안 많아도 낮게 장착했다 보니 많이 한 거보다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얘기는 해주셔야 돼. 일단은 다 괜히 오해받으면 안 되잖아. 고객님은 되게 많이 느꼈는데 차에 따라서 똑같이 장착했는데도 좀 덜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더 내려가요. 그럴 경우에는 애매해지죠. 소개한 사람도 애매하고 그죠? 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하지 말고 일단은 하니까 좋아지는 건 맞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네. 괜히 곤란해지지 마세요. 저기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들어가면 돼요. 엑셀 100% 떼보세요. 네, 됐습니다. 그죠? 네. 계속 밀잖아. 이렇게 틀려진다고. 네, 이거 차 잘 먹었어요. 네. 우리가 잘 먹었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잘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일단 여기서 유턴 하고요. 네. 효과가 여기 유턴인데, 효과 있게 잘 장착이 됐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먹었다는 표현이 약간 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얘가 잘 이렇게 받아들였다 네네. 뭐 이렇게 하는 표현으로 하는 건데 맞아요. 그거 제가 언어고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듣는 분들이 편안하게 하라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색깔 같은 것도 색깔 잘 먹었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조용해졌어요. 지금 브레이크 잡은 상태잖아요. 네. N에 한번 가보세요. 예, 이제 드라이브에 가보세요. 진동이 좀 다르죠? 지금 기어 딱 들어갈 때만 소리 난 거 외에는 중립이나 드라이버나 거의 같아졌어요. 원래는 드라이버의 소리가 더 우하고 나요. 맞아요. 근데 그게 벌써 거의 중립하고 비슷해요. 한번 다시 해보세요. 조금 조용해지요. 이 상태에서 드라이버 가보세요. 살짝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미흡한 게 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 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달기 전보단 좋아졌어요. 네, 하여튼 뭐 소개 많이 시켜줘서 감사하고요. 더 자주 봬요. 네. 네, 고맙습니다. L2차도 계속 직진하시면 되고요. 이 차량 그랜드 스타렉스 몇 년식이라고 했죠? 09년식 키로수는 137,000. 자, 요거는 무등용 터보 패키지 행사 흡기 2개, 배기 중통 하나, 엔드머플러 하나 4개 딱 20만원어치만 하고 테스트장 나왔습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저기 신호 밑에서 70km 있으니까 그거 지난 다음에는 편하게 밟아보시면 되고요. 사장님도 몬 터보 한번 다셨다가 반품하셨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 거 이제 또 요즘에 패키지 장사 한다고 해서 동호회에서 지금 요게 다섯 대째인가 하여튼 이렇게 왔습니다. 무동력 터보 회오리만 해도 아마 전에 달았던 것보다 느낌이 틀리실 거예요. 한번 타보세요. 이거 악셀 밟는 게 되게 가볍게 밟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반응도 빨라지고 가속도 빨리 붙습니다. 예, 반응이 좋아졌구나. 가벼운 만큼. 그죠? 예. 네. 전에 거 뭐를 해보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느낌을 알기 때문에 우리 게 뭐가 틀려지는지 바로 아세요. 예. 제가 굳이 어디 터보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하도 터보들이 많아서. 자, 저 조금 더 올라가서 유턴해서 내려갈게요. 지금 사양이 벌써 느끼고 있고 타면서 조금씩 더 좋아집니다. 저 위에 다음 신호에서 유턴해서 내려갈게요. 엑셀 떼어도 차가 속도가 뒤에서 땡기는 거 없이 계속 밀잖아요. 항속 주행도 좋아진 거. 그죠? 네. 네, 바로 아시네요. 네. 이전에 한번 장착을 해봤어가지고. 그죠? 네, 비교가 바로 되네요. 제가 될 거라고 했죠. 남의 제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희 그게 진짜로 저는 그 영천 우성구 대표님이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유턴하시고요.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좋은 제품을 만든 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타보시면 알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쵸. 네, 다르네요. 가속이 확실히 빨리 붙고. 네. 원래 좀 굼뜨잖아요, 차가. 네. 근데 그런 게 싹 없어집니다. 무거운 느낌도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죠? 네. 진동 소음도 좋아지고요. 저기 빨간불이면 엑셀 벌써 띄고 가시면 되고.
1차선 들어갈게요. 계속 내려가가지고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미팅 때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좋아지죠. 네. 그리고 효과가 바로 약간 느껴지네요. 느껴지죠? 예. 네, 실험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무동력 터보에 대한 역사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사장님은 안 보고 오셨기 때문에. 예. 자, 일단은 한번 그것도 짬날 때 한번 봐보세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네. 저희가 왜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 대기하는 차, 올류 소렌토 온 차, 네. 뭐, 무동력 터보 그 까만 제품 들어있다는 거 얘기 드셨죠? 네, 네. 그거 오늘 다 떼고 또 해야 됩니다. 오늘 그거 떼는 게 두 대째입니다, 지금. 아주 미치겠습니다, 힘들어서. 제가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냥 네. 있는 그대로잖아요, 다. 그죠? 직접 이거를 타보고, 네. 또 아까 얘기해 주신 그대로 약간 좀 느낌이 또 오니까. 네네. 네, 제품에 대해서 신뢰도도 약간 좀. 그 또 역사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신 것도 있고. 네네. 막상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타보니까. 네. 아유, 다행이네요. 예, 네, 다행입니다. 이제 저희 매장 지나서 저 밑에 내려가서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매장 들어갈게요. 바쁘신데 오늘 많이 기다리셨고, 저 올 소렌토도 또 하고, 또 서산에서 또 차 한 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랑 많이 받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세요. 저희 꼭 좋은 기업으로,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차가 계속 밀잖아요. 네. 그죠? 브레이크를 미리 밟아야 돼. 그렇죠. 엑셀을 미리 뛴다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네. 전에는 달리다가 엑셀을 딱 뛰면 속도가 빨리 주니까 그 엔진 브레이크 걸리듯이 막 당기면서 속도가 주니까 그걸로 브레이크 대신했다면 네. 이제는 뛰었을 때 막 계속 밀어주기 때문에 멀리서 미리 뛰고 브레이크에 바르려면 속도 줄이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도 엑셀 뛰고 이제 브레이크에 바르려 놓고 여기서 유턴 준비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저속에서도 계속 밀어요. 틀리죠? 네. 네, 그거예요. 연비도 좋아지겠는데, 그럼? 그래서 연비가 좋아지는 그쵸? 겁니다. 네. 항속 주행 거리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게 연비에 도움이 되는 거고, 네. 평균 연비 그 나오는 거 그런 걸 믿지 마시고, 네. 우리 거 장착 전에 그림 가득 넣고, 네. 몇 킬로를 타갖고 리터로 나누니까 리터당 몇 킬로를 뗐다 이런 게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체크해야지 그게 정확한 연비가 좋아지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항속 주행 그 연비 주행한다고 7-80%만 달리라는 게 아니라 네. 필요할 땐 밟고 네. 평소에 하던 운전 습관 그대로 했을 때도 연비가 좋아지는 게 진짜 좋아지는 거라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저희 거 이 차량에 지금 업그레이드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그거는 뭐 필요하면 하시고 이대로 만족하시면 그냥 타셔도 되고요. 저희는 네. 강요는 안 합니다. 네. 오전에 오셨던 분도 원래 무동력 터보하고 플러스 없지만 했다가 네. 갔다 오고 깜짝 놀래서 네. 추가로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100% 세팅하고 왔습니다. 라세트 차량인데 100% 세팅하고 갔어요. 그분이 그거 그 까만 제품 다 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 환불 받으러 가시라 그랬어요. 아깝잖아요. 그거는 이제 쟤네가 말하는 환불 기간이 남은 거기 때문에 가서 환불 받으라고 말씀을 드려줬습니다.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 뭐 가까우시면 언제든지 차 한잔 하러 오시고 하십시오. 네네. 네, 자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